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땅의 기초를 내가 아느냐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바다의 경계를 두어서 바다가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경계를 푸시면 그냥 확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안선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바다가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안선이 유지되고 바다의 경계가 유지되는 원리를 내가 아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쓰나미가 언제 오는지 다 맞춰야지 인간은 모르는 것입니다. 빛이 어디서 왔느냐 아느냐, 세상이 얼마나 크느냐 아느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인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38장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다 모릅니다. 빛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세상이 얼마나 크는지 아느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인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38장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다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하고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 다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더 많이 졌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빛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빛이 가까이 갈수록 자기 죄성이 더 깊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가까이 가면 내 죄악이 더 환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은혜도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장엄함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보이나요? 나의 무지가 보이고 나의 죄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나의 죄를 발견해서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말해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자신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무식과 나의 죄를 오늘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결단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